어머나,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 달이 안 넘어갔어. 참, 반달. 하얗게 반달 보이시죠? 어우, 하늘 너무 파래요. 가을 하늘. 아주 새파래요. 오늘 아침에는 안개가 안 꼈어요. 와, 단풍 보여드릴게요. 순이 씨네 꽃밭. 농장 앞산 단풍이 내렸어요. 오, 너무 이쁘죠? 가을입니다. 강가 쪽에도 이렇게 물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을가을합니다. 아하, 바람이 스스하구나. 아침 오전 공기라서 약간 좀 스스해요. 한낮에는 덥거든요. 순이 씨 오늘 들깨 털러 나왔어요, 1차. 지난번에 3일차 베어놓았던 들깨 작업하러 나왔어요, 이제 털러. 투닥투닥. 어제부터 털기 시작했거든요. 어제부터. 이렇게 1차적으로 털어서 지금 20kg짜리 4자루 저기 앞에 갖다 놨어요. 어제 하루 털어가지고. 오늘은 여기 가운데 거 먼저 털고 다 완성 짓고 나면은 두 번째 땅콩밭 쪽으로 이동해서 여기 베어서 말려놓고 있는 이 녀석들 오늘 내일은 여기 하고 이 녀석하고 또 감자밭 쪽에 심어 놓았던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감자밭 쪽에 심어 놓았던 들깨까지도 들게 털을 거예요. 오늘 내일 얼기미를 사러 갔는데 글쎄 다 팔렸대요. 이제 이거 털고 나면은 이렇게 채 쳐가지고 깨 이거 분리 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 2단으로 지금 잘 말르라고 2단으로 쌓아놨어요. 이거 까는 가빠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부지런히 날씨 좋을 때 작업을 해주어야 해요. 아, 고추도 이제 끝물이라서 나무에서 이렇게 잘 마르는구나. 응? 이제 들깨 농사가 끝나면, 응? 아이고, 이렇게 고추밭도 정리해 주어야 하고, 콩도 백태콩은 꺾어 놓았어요. 이제 콩 농사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계속 들깨 터는 작업. 땡땡이 치지 말아야 해. 순이 씨 자꾸 한 번씩 3000포로 빠지거든요. 이 바쁜 와중에. 본격적인 이제 들깨 수확 시즌이다 보니까 들깨 열심히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깨. 순신의 들깨. 작년에 인기가 좋았어요. 마음에 든다고 아주 그냥. 들깨 주문 주신 분들이 사드시고 나서는 아주 깨끗하고 마음에 든다고 올해도 이렇게 주문해 주셨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아주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지금 한참 전쟁을 치르고 있답니다. 1차적으로 후두구둑 털고 잘 말렸다가 이제 다음 2차에서는 마무리 2차에서는 도리깨질을 할 거예요. 도리깨로다가 후들후들 이게 패딱 까줄 거예요. 들깨. 농사가 아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키를 많이 키우지 않아서 그나마 좀 작업하기가 좀 수월하네요. 베는 작업도 수월했고, 작년에는 너무 커가지고 봉창이 아버지가 많이 고생을 하셨거든. 근데 올해는 순이 씨가 조금 더 애를 많이 써서 이렇게 알맞게 잘 키워놨답니다. 자, 열심히 지금부터는 들깨 투닥투닥 수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깨 떨어지는 소리. 투닥투닥. 지금 2022년 해뜰깨 수확 중에 있습니다. 순이 씨네 꽃밭에 해뜰깨 수확 중. 알곡도 보여드릴게요.
자, 알곡 짠.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들깨만 수북하게 지금 쌓여가고 있어요. 네. 네. 들깨를 다 털고 나면 이제 깨만 별도로 또 손질을 해야 돼요. 바람에 날려서 깨끗하게. 지금 깨 수확은 나흘째 하고 있어요. 4일째. 베는 작업도 4일. 말렸다가 수확도 지금 4일째 하고 있답니다. 자, 수확 다 된 모습도 함께 영상 보여드릴게요. 드디어 4일에 걸쳐서 들깨 수확 1차 다 떨고 지금은 이렇게 건불가지 이제 손질하고 있어요. 오, 완전히 재래식 방법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채에다가 이렇게 지금 받쳐놓고 밑으로 떨어지게 그럼실이. 그러면 깨 알갱이는 밑으로 빠지고, 예, 꼬투리만 이렇게 남는답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나서 바람에다가 깨를 날리면은 이제 깨끗하게 손질이 될 거예요. 야, 대장정. 거의 이제 끝이 보이고 있어요. 들깨 수확. 지금 3분의 2 작업은 마쳤답니다. 이렇게 꼬투리만 이렇게 남아요. 꼬투리만 남고 깨는 모두 아래로 다라이 아라이로다가 깨끗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어요. 알갱이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꼬투리만 이렇게 남고 잠시 후 깨 보여드릴까? 깨는 이렇게 들어보시면 밑에 깨만 지금 이렇게 남는답니다. 이따가 모두 이제 마치고 바람에 날릴 거예요. 아이쿠, 허리야. 오늘 오전 내내 떨고 지금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1차적으로 들깨 1차적으로 모두 떨고 이제 이렇게 들깨 배가 바짝 말리면은 이제 바짝 말려서 2차로 이제 도리깨질 한번 후두구둑 하면은 들깨 농사는 올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들깨 농사. 예. 지금 농막 앞에 8자루가 나와 있어요. 한 2가마 반 정도 수확이 될 것 같은 예감도 들어요. 2가마 반에서 3가마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열심히 한번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하죠. 열심히 순이씨 들깨 수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이씨 들깨 날리는 작업. 들깨 날릴 거예요. 들깨가 잘 날릴 수 있도록.
얼마나 매울지를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날렸습니다. 이렇게 동물가진이 빈 특정이들 동물가진을 날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호라 바람아 불어라 바람아 불어라 잘라른다 잘라른다
지나갈지 몰라요. 사람이 중심에게로 옵니다. 자, 들깨를 바람에 이렇게 날렸더니 알곡만 남았어요. 깨끗하게 바람에 지금 빈 쭉정이랑 건불가지도 다 지금 바람에 다 날랐어요. 이 녀석들 깨끗하게 쓸어주고 알곡만 이제 자루 작업할 거예요. 자루 작업해서 두었다가 볕이 좋을 때 바짝 말려가지고 주문해 주신 고객님들께 포장해서 보내드려요. 들깨, 고소한 들깨. 2022년 우니 시내 꽃밭에서 수확된 해뜰깨입니다. 햇볕에 들깨가 잘 마르고 있어요. 후후, 들깨. 이야, 벌레들 다 이제 기어 나간다. 응? 기어 나간다. 벌레들이 다 기어 나가요. 응? 벌레들이 엉금엉금 다 기어 나가고 있어요. 응? 따뜻하니까.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알곡이 눈에 잘 보여요. 와, 대박인데? 알곡이 눈에 들어와요. 손에도 잡혀. 어머나. 땅바닥으로 흘러내려간 들깨 알곡이 손에 잡혀요. 아, 참. 고생한 보람. 농사가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고생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니까 보람을 느낍니다. 바람에 자꾸 나간다. 이 녀석들. 바람에 알곡이 막 흘러내린다. 바람이 무시를 못하네. 무게감이 있으면서 나달들은 가뿐하니까 흘려내보내네. 알곡이 아주 그냥 꽉 찬 게.
들깨알국이 아주 꽉 차서 바람에 이렇게 날라요. 알국이. 자, 보여드릴게요. 순신의 꽃밭에서 수확된 들깨. 자, 들깨 가격도 올해 만만치 않고 빈축정에는 다 나가고 지금 알맹이들만 선별돼서 지금 햇살에 따뜻한 볕에 지금 들깨 가격이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확실하지 않아서 순희 씨도 조율해 가지고 좋은 가격 이왕이면 받아야 되겠죠? 자, 들깨입니다. 강원도 인제산 순이씨네 꽃밭에서 수확된 들깨 알곡이 아주 꽉 찼습니다. 엄선된 자연농법으로 선별했어요. 자연바람으로 선별해서 네,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 1차 수확한 들깨. 와하. 종일 말려가지고 하고 한 3, 4일 정도 더 바짝 말리면은 완성될 것 같아요. 20kg짜리 9개 나왔어요, 9개. 아이고. 퇴근하다, 퇴근해. 날이 좋으면 이제 한 2, 3일 더 바짝 말리면은 이제 완성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고 어두워졌다. 그리고 이렇게 2차분 이렇게 세워놓은 거 하고 저기 옆에 한 번 더 이렇게 탈탈 덜 마른 녀석들 약간 바짝 말려서 한 번 더 떨어주면 한 가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한 가마. 그러면은 얼추 20kg짜리 10개 나올 것 같아요. 올해는 네, 들깨 수확이 네, 조금 작년에 비해서는 좀 호전되게 나올 것 같아요. 와, 날은 많이 저물었다. 얼른 퇴근해야지. 예, 순이 씨 들깨 이거 마무리 정리하고 퇴근하겠습니다. 네.